영상 실험입니다, 대위님. 허드로 전송합니다. 지금 저항군의 지도자 후안들 라 바레로부터 미군이 후아레스에 주둔하며 멕시코군과 싸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항군 지도자인 드라바레라는 미군 블랙호크가 22명의 멕시코 평화 수호자를 죽이는 동영상을 배포하며 악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방부의 대변인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니었어. 우리는 다리에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어. 뉴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에이, 이거 보십시오. 전투는 시가전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항군 세력은 다운타운 지역을 지배하고 있고 방금 전에 폭발한 다리를 포함해서 멕시코군을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역시 증명을 찾았다. 탑출! 잡담은 TV 리포터한테 맡기기!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기. 미첼, 계획이 변경됐네. 홀로 침투해서 핵탄두를 찾는 데 도와줄 아군과 랑데뷰하는 것이네. 준비되었나, 대령? 네, 장군님. 묘지 부하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는 적군이 필요가 많다는 건 아쉬워야 합니다. 미첼은 괜찮을 거네. 방향만 알려줘. 오케이, 스캇. 침투 지역으로 이동 중이네. 집결지는 묘지라는 것을 잊지 말게. 접근 중입니다. 서두르십시오. 적이 매우 많습니다. 침투 준비. 행운을 빌겠네, 스캇.
전진하고 있는 저항군을 제거해야 탈출할 수 있네. 알겠다, 대령. 미첼, 적을 제거하기. 대령, 건설 장소로 후퇴해서 미첼 대위와 합류하기. 알겠습니다. 공사 현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단두까지 이끌어줄 것이네. 대령 상황보고 하게. 공사 현장으로 접근 중입니다. 도착 부하를 대기하십시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저격수 확인했습니다. 미셸, 부근에 뮬이 있을 것이네. 뮬로 이동해서 카운터 스나이퍼를 입수하게. 대령님이는 건설 장소로 이동하게. 뮬과 함께 이동하는 게 좋을 거니.
¿Por dónde? ¡Es todo lo que tienes!자네를 구출할 수 있네. 조심하게. 지붕에 저격수가 여러 명 있네.
안정되면 탈출 지점으로 이동하기 대위. 미첼, 핵탄두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네. 저항군과 연관이 있는 멕시코 기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하네. 그녀를 구출하게 대위. 쉽지는 않을 것이네. 쉬울 때도 있나요, 장군님? 물론 없지. 그래서 자네를 보낸 거야. 미첼, 지상 운송 차량을 대기하게. 대령, 차량에 대한 상황 보고 부탁하네. 차량 대기 중입니다, 장군님. 오케이, 부탁하네, 미첼. 운송 차량을 타고 저널리스트를 데려오게. 어서. 탑승을 환영합니다, 대위님. 자네를 믿고 있었네, 대위. 최고의 버드를 맡기겠네. 곧바로 저널리스트가 있는 위치로 이동할 것이네. 그녀는 협력하고자 하나.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흥분한 상태네. 자네도 직접 보면 알게 될 것이네.